1. 난방 구하는 어떤 기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가? 이 공조장치의 공기가 열기 2. 가스 난방에 있어서 실의 종손실열량이 20만, 가스의 발열량이 5,300, 가스 소유량이 63일 때 가스 스토브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1. 67% 3. 상당 증발량이 2,500이고 급수 온도가 30, 발생 증기 엔탈피가 635.2일 때 실제 증발량은 약 얼마인가? 1. 2,226 4. 공기조화 방식의 열매체에 의한 분류 중 냉매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대형의 공조실을 필요로 한다. 5. 다음의 습공기 선도에서 현재의 상태를 A라고 할때 공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그리고 엔탈피를 그림의 각 점과 대응시키면 어느 것인가? 3. 6. 다음 중 충류식 취출구에 해당되는 것은? 2. 펑커로버형 실전 공조 시스템에서 실내에서 배기되는 배기와 환기용 외기를 열교환하는 에너지 절약 설비로서 설비비는 증가하나 외기의 최대 부하를 감소시킴으로 보일러나 냉동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어 중앙 공조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형식은 이공기 마이너스 공기 열교환기 8. 전 냉각탑에 주로 사용하는 충류식 송풍기의 종류로 맞는 것은 이 프로펠러형 송풍기 9. 클리름에 대한 등급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미형방 규격을 주명하여 13의 최적배에 들어있는 불순 미립자의 수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입경이 얼마인 불순 미립자의 수를 100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인가? 4.50점 증기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플로트 트랩은 응축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플로트가 상하로 움직이며 밸브를 개폐한다. 11. 실내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오염가스가 발생되는 경우 실천체의 기류 분포를 계획하여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희석하고 확산시킨 다음에 배기를 행하는 환기 방식은? 4. 전반 환기 12. 다음 중 추결 시스템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3. 도시의전력소급 상태 개선에 공헌한다. 13. 흡착식 감습장치에 사용하는 고체 흡착제는일실리카겔 14.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정격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당한 것은? 4. 전격출력 난방구와 플러스 극탄구와 플러스 배관선 실부와 플러스 예열부와 15.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기계의 구성요소 중 회전하는 부분이 많아 소음 및 진동이 많다. 16. 다음 그림은 냉각코일의 선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 입구공기, 2. 출구공기, 3. 포화공기일 때 노점온도와 바이패스 팩터 구간으로 맞는 것은? 1. 17. 바이경 송풍기의 경우 송풍기의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4. 임펠라의 직경을 150으로 나눈 숫자이다. 18. 건구온도 5, 숙구온도 3의 공기를 덕트 중에 제열기로 건구온도가 20으로 되기까지 가열하고 싶다. 제열기를 통하는 공기량이 1,003인 경우, 제열기에 필요한 열량은 약 얼마인가? 4,4240. 19. 공조방식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은, 3 개별식은 유닛을 분산시켜 개별제어와 외기능방에 효과적이다. 20점 공기조화에 분류해서 산업용 공기조화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조. 21점 냉매로서 구비해야 할 이상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3유나일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좋다. 2 2영 아칼슘 브라인 공정점은 4-55. 23점 원시 압축기의 용량 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냉매의 유량 조절. 24.의 중화제의 혼합비율로 가장 적당한 것은? 4 염화칼슘, 백일당, 중크롬산소다 160, 가성소다 43, 25. 깊기 오인 밀폐 탱크의 물이 오차했다. 수면에는 3위의 증기압이 작용하고 있을 때 탱크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얼마인가? 33.52, 2 6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 팽창 밸브 통과 전후의 냉매 엔탈피는 변하지 않는다. 27점 냉동장치에서 펌프다운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3 응축기나 수액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28점 징계 압축식 이런 냉동 사이클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는 과정은 다음 중 어느 과정인가? 이 응축과정 29점 암모니아 냉동장치의 부르동관 압력의 재질은? 2 영강 30점 냉동장치 운전 중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일의 오염 및 냉각수 통수 상태를 점검한다. 31. 점 제빙 공장에서는 어획량이나 계절에 따라 얼음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설비의 확장이나 생산비를 높이지 않고 일정 기간만 얼음을 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응? 일빙관에 있는 모든 물이 완전히 얼음으로 될 때까지 동결하는 방법. 32. 점 증발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팽창밸브는 일온도 작동식 팽창밸브. 33. 냉장고를 보내 하고자 한다. 냉장고 온도는 마이너스 5. 냉장고 외부의 온도가 30일 때 냉장고 벽1일당 10의 열선실를 유지하려면 열통과율을 약얼마로 하야 하는가? 3.282 34. 냉동장치를 자동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제어방법 중 정해진 제어동작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제어방법은 일 시퀀스제어 35점 아래 그림은 브라인 순환식 빙추결 시스템의 계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기의 명칭과 매체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3. 증발기, 브라인 36점 온도가 500인 연룡량이 큰 열원으로부터 18000의 열이 공급된다. 이때 저열원은 대기이며, 이두 열원 간의 가역 사이클을 형성하는 열리관이 운전된다면 사이클의 열효율은? 2.62 37.5의 산소가 최적의 3로부터 4 3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정 압력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얼마인가? 3.77. 38. 압축기 과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증발기의 부하가 감소했을 때 39. 다음 상태 변화에 대한 기술 내용으로 오른 것은 3등압 변화에서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된다. 4 0점 시의 냉장고에서 청과물 저장 시보다 좋은 저장성을 얻기 위하여 냉장고 내에 산소를 몇 퍼센트 탄산가스로 치환하는가? 1, 3, 5 퍼센트? 41. 프레온 냉동장치의 배관에 있어서 증발기와 압축기가 동일 레벨에 설치되는 경우 흡입주관의 입상 높이는 증발기 높이보다 몇 이상 높게 해야 하는가? 450. 42. 다음 중체크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플랫형 체크밸브 43. 흡수식 냉동기의 단점으로 맞는 것은? 이 설치면적 및 중량이 크다. 44점 온수난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보일러에서 팽창탱크에 이르는 팽창관의 밸브를 설치한다. 45점 가스미터 부착상의 유해점으로 잘못된 것은? 4가능하면 미관상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한다. 46점 급수배관 시공시 바닥 또는 벽에 관통배관의 슬리브를 이용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일관의 신축 및 보수를 위해 47. 지름 2 2 이하의 동관을 이음할 때나 기계의 점검, 고수 등으로 관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한 동관의 이음 방법은? 이 e 플레어 이음. 48. 다이어프렘 밸브의 KS 그린 기호로 맞는 것은 1. 49. 저탕조 내의 온수가열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강관. 5 0배 베스트랩이 하는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배수관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51. 열팽창에 의한 관의 신축으로 배관의 이동을 구속또는 제한하는 장치는? 3 리스트레인트. 52. 감압 밸브 주위 배관에 사용되는 구속장치이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4콕 53. 스테인리스 강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강관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약하고 용접식 몰코식 이응법 등 특수시공법으로 인해 시공이 어렵다. 54. 팬코일 유닛의 배관 방식 중 냉수 및 온수관이 각각 있어서 혼합 손실이 없는 배관 방식은? 4사관식 55. 다음은 한량지에서의 배관 요령이다 틀린 것은? 4. 한량지에서의 배관은 외벽에 매입한다. 56. 우수 수직관 관경에 따른 허용 최대 지분 면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02-325-257. 다음 중 주철관의 접합 방법이 아닌 것은? 카플레어 접합 58점 강관을 재질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4 전기 용접 강관. 59점 팽창 탱크를 설치하지 않은 온수 난방 정치를 작동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적당한 것은 3 0 0관의 파열을 일으키게 된다. 60점 급탕 설비에서 80의 물 300개라 20의 물 200개를 혼합시켰을 때 혼합탕의 온도는 얼마인가? 356 6 1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으로 제어 장치의 출력 신호가 되는 것은 1 제어량. 62점 시퀀스 회로에서 접점이 조작하기 전에는 열려있고 조작하면 닫히는 접점은 1 접점. 6 3 다음은 분류기가 배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3. 6 4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시알은? 2. 6 5 자동 제어의 분류에서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 추치 제어. 66점 제어기기 중 전기식 조작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PI기 동작이 간단히 실현된다. 67점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1. 68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과 V2는 각각 몇인가? 3V1, 4V6. 69점 다음 중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기준기 70.1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인가? 30. 71.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사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진다. 72.10의 단상변압기 3대가 있다. 이를 삼상 배전선에 v 결선했을 때의 출력은 몇인가? 27.32. 73. 대칭 3상 Y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 Z3 플러스 4이고, 부하 전류가 21대, 이 부하의 성간 전압은 몇몇인가? 273. 74. 다음 중 입력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1 검출 수 위치 75. 컴퓨터 제어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값을 M. 변환기의 수를 3이라 하면 양자와 오차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4M. 876. 정전 용량 시에 콘덴서를 결선해서 삼상 전압 V를 가했을 때의 충전 용량은 몇인가? 262. 77.1점 토크부하에 알맞은 유도전동기의 주파수 제어에 의한 속도 제어 방법을 사용할 때 공급전압과 주파수의 관계는 1 공급전압과 주파수는 비례되어야 한다. 78.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분량이 아닌 것은 3회전수 측정. 79.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등가학성 전달함수는 2G1G. 80.1 플러스 3 플러스 2, 3도 표현된 신호흐름선도는 하 <목소리법>